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놓고 HTC 현대산업개발과 채권단의 기싸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산 측의 인수 조건 재협상 요구에 아시아나와 채권단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양측의 입장과 전망을 장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9일 HTC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급증과 독단적 의사결정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뒤늦게 HTC 현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HTC 현산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은 구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자며 HTC 현산을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과 산업은행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HTC 현산도 추가 대응 방안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HTC 현산이 구주 가격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HTC 현산 입장에서 3,200억 원의 구주 대금은 아시아나가 아닌 외부로 빠져나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시보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도 이유입니다. HTC 현산이 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대폭적인 인수가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모든 공이 이제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차입금에 대한 금리 인하나 연구채 출자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이 모두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인수 종료 시점은 이달 27일에서 올해 말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장가희입니다.